우리의 숨결이 당신에게 다 이 세계에 구원을 가져다 주기를. 초시공 운명결속자 탐색 프로토콜의 요청을 감지. 승인. 대상자 탐색 개시. 대상자와 접촉을 시작합니다. 만화 엔진 점화. 시동.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인류 위에 설계된 당 메피스토펠레스입니다. 지금부터 당신에게 필요한 어라? 점검 중. 일부 데이터의 유실을 확인. 데이터 복구 불가. 인격 데이터 손상. 복구 중. 어쩌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진행합니다. 당신은 정령들의 낙원, 에덴을 구원할 구원자로 선정되었습니다. 지금부터 계약 절차를 시작합니다. 구원 요청을 거절하시겠습니까? 에덴은 당신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동의를 확인했습니다. 메피스토펠레스는 당신에게 감사를 표합니다. 감사합니다, 구원자님. 그럼 초감각 제어기관의 활성화를 재개합니다. 나노머신 주입 완료. 시스템 5의 그림. 이어서 계약을 진행합니다.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십시오. 입력 완료. 정령을 활용한 전투의 튜토리얼을 시작합니다. 모의 정령전 개시. 안녕, 만나서 반가워. 우리의 실력을 보여줄게. 구원자님을 위해 4명의 정령을 준비했습니다. 정령들은 지닌 능력에 따라 다양한 역할로 나뉩니다. 특히 디펜더인 아이린은 뛰어난 내구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선봉을 맡기는 걸 추천합니다. 구원자님은 정령을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지휘하는 일에 전념해 주십시오. 역시 구원자로 선택받은 자. 정령들이 살아가는 세계, 에덴. 그 세계를 구해낼 단 한 사람. 그게 바로 구원자님입니다. 구원자님은 저희 입장에서 보면 아주 먼 과거의 존재. 때문에 저와 여왕 유리아님이 금지된 소환의식을 통해 가까스로 모셔올 수 있었습니다.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네, 구원자님에게는 충분한 힘이 주어질 것입니다. 당신께서 사용하신 정령술사의 권능, 그 위대한 힘이 있다면 에덴 또한 구원받겠죠. 본래 정령이란 큰 의미를 지닌 물건에 깃든 영원한 영혼, 아니마. 에버서울에서 비롯되는 존재. 영혼의 본질과 사명을 되찾는 일은 정령에게 있어 둘도 없는 기쁨입니다. 그건 저 또한 마찬가지. 저는 방주 메타트로노를 제어하기 위해 태어난 인공정령 메피스토펠레스. 탄생으로부터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난 지금에 이르러 겨우 만났네요, 구원자님. 저는 방주에서 당신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부디 저를 만나러 와주세요. 5번째 나팔이 울려 종말이 모든 것을 휩쓸어버리기 전에. 그럼 구원자님, 행운을 빕니다. 구원자님. 구원자님, 괜찮으신가요? 다행이다. 의식이 돌아오셨군요. 정말 다행이야. 저는 솔레의 왕국의 여왕 유리아예요. 여기는 솔레의 왕국의 엘네스고요. 구원자님, 이것저것 설명드리고 싶지만 지금은 상황이 여의치 않으니 조금만 기다려주시겠어요? 폐하! 도주로를 확보했어요! 어머, 눈을 뜨셨군요. 그럼 서두르죠. 적의 움직임이 언제 바뀔지 모릅니다. 네, 고마워요, 여러분. 구원자님, 절 따라와 주세요. 정말 끝이 없네. 너무 끈질긴 거 아니야? 힘들어 죽겠다. 넌 쓸데없는 움직임이 너무 많아. 체력 낭비하지 마, 클로이. 뭐? 린지, 너야말로 너무 답답하게 싸우는 거 아니야? 효율을 따지면서 계산하는 거야. 멧돼지처럼 일단 돌격하고 보는 너랑은 달리. 자, 진정하시고요. 이렇게 두 분 싸움 말리는 것도 슬슬 질렸어요. 로제. 우리한테 질리지 마, 로제. 네네. 어쨌든 정말 지금은 그럴 상황이 아니라고요. 정말 심각해요. 게이트는 닫힐 기미가 전혀 안 보이고. 다행히 주민들의 대피는 거의 끝나갔지만 서둘러야겠어요. 하늘을 한번 봐주시겠어요, 구원자님? 저게 바로 게이트. 아르카디아 대륙 상공에 아무런 예고 없이 나타나는 이상현상이에요. 단지 하늘에 둥둥 떠있는 게 다라면 정말 좋았겠지만. 폐하! 적들이 옵니다! 게이트는 안에서 마물을 생성해내죠. 게이트가 사라지지 않는 한 마물들은 계속해서 등장해요. 충분한 시간이 지나면 소멸하지만 그동안 일어나는 피해가 무척 심각하답니다. 게이트의 중심에 있는 저 열쇠 구멍, 저걸 파괴하면 게이트는 사라져요. 물론 그리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구원자님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고요. 네, 구원자님에게는 충분한 힘이 주어질 것입니다. 당신께서 사용하신 정령술사의 권능, 그 위대한 힘이 있다면 에덴 또한 구원받겠죠. 감사합니다. 구원자님과 함께라면 분명 해낼 수 있을 거예요. 게이트 공략에는 만반의 준비가 필요해요. 지금은 일단 후퇴하고. 쪽에서 마물들이 대량 접근 중이에요. 분명 아직 여유가 있었을 텐데. 젠장! 얼른 피난민을 구하러 가야 하는데 전력이 너무 부족해. 그렇다면 여긴 제가 남아서 어떻게든. 안 돼! 로제, 너 혼자 위험하게 둘 순 없어. 저희를 불러주셨군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모두 조심하세요. 곧 적들이 공격해 올 거예요. 구원자님, 이쪽으로. 제가 지켜드릴게요. 어떻게든 빠져나왔어요. 정말로 다행이에요. 최악의 경우도 각오했는데 주민들도 무사히 도망친 것 같아요. 그르릉. 그럼 필요할 때 또 불러줘.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저는 방주에서 당신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부디 저를 만나러 와주세요. 5번째 나팔이 울려 종말이 모든 것을 휩쓸어버리기 전에. 방주의 정령이 찾아와 달라고 했었다고요? 오예! 우리에겐 최강의 유리아님도 있으니까 이제 무적이네? 아니, 유리아님은 아마 소환의식의 대가 때문에 예전처럼 싸우지는 못하실 거야. 어? 그래요? 뭐야, 나만 몰랐네. 그 방주는 어마어마한 힘을 지닌 걸로 보였어요. 합류하면 든든하겠네요. 네, 어서 방주로 향하죠. 저게 바로 방주예요. 저희에게 구원자님을 데려온 구원의 방주. 인간의 생체 반응을 탐지. 에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구원자님. 방주가 반응을... 아, 다행이에요. 게이트가 추가적으로 열리기 전에 빨리... 게이트 쪽을 보세요. 뭐야 저거? 장난 아니잖아! 어서 방주로 가면서 민간인 구조를 진행하죠. 서두르는 게 좋겠어요. 그럼 빠르게 방주로 이동해요. 얼마 남지 않았으니 신중하게. 구원자님께는 주변의 경계를 부탁드립니다. 나오지 못한 주민들이군요. 어서 보호해요. 감사합니다, 폐하. 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기에 거대 만화석이 있네요. 회수하면 방주의 자원으로 쓸 수 있겠어요. 도와주세요! 여왕님! 기사님! 저 주민들이 마지막인 것 같아요. 구조하고 방주를 향해요. 고맙습니다. 부디 받아주세요. 회복의 셈이군요. 부상자를 치료해요. 여러분? 무슨 일이시죠? 비비안... 어머나, 이제서야 오셨군요. 먼 길 행차하느라 수고하셨어요. 어라, 폐하, 왜 그렇게 약해지셨죠? 금지된 소원일식의 여파인가요? 넌... 대체 무슨 자격으로 그 더러운 입을 놀리는 거지? 폐하의 신뢰를 저버리고 우리를 배신한 주제에. 어머머, 그 성질머리는 여전하네, 린지. 클로이랑 로제도 고생이 많겠어. 너희 삼총사는 항상 리액션이 좋았지. 그래서 좀 더 놀리고 싶어지는걸? 너는 진짜 절대 가만 안 둬! 바로 그 반응이야. 말싸움할 생각은 없어요, 비비안. 얼른 비키세요. 로제도 참, 그렇게 살기등등한 표정을 보니 반갑네. 로제가 그런 표정을 지을 정도로 날 생각해줘서 기뻐. 하지만 비켜줄 순 없지. 모시는 분으로부터 그렇게 명령받았으니까. 그렇다면 강제로라도 비키게 하는 수밖에요. 짜릿하네. 좋아, 어디구요 잘나신 구원자님을 부른 너희들이 얼마나 강해졌는지 한번 시험해볼게. 어설프게 굴다간 뼈도 못 치를 테니 각오하렴. 꽤 하는걸? 그래, 뭐 나름대로 구원자라 이거지. 하지만 구원이란 말은 결국 허울뿐, 약속된 정말은 결코 막을 수 없어. 도원자님의 생체 신호를 발견. 메피스토펠레스, 지상에 강림합니다. 이 목소리는... 다행이다. 마침내 저를 찾아주셨군요, 구원자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걸로 종말을 저지할 수단이 갖춰지기 시작했어요. 어느 틈에 방주의 장난인가? 당신인가요? 구원자님의 안전을 위협하는 자가. 타겟 설정. 아직 미계약 상황이므로 방주에 저장된 만화를 사용합니다. 남은 정령을 치워버리도록 하죠. 강주의 창 기동. 시스템 올 그린. 적을 박멸합니다. 선멸 모드 해제. 적 생존. 방주의 만화가 부족했습니다. 이런, 내 마물들이 다 죽었잖아? 방주의 장령이라. 이거 재밌게 되었는걸? 비비안. 그렇게 무섭게 노려보지 마세요, 폐하. 안 그래도 물러날 생각이니까. 폐하의 그 희생이 부디 헛되지 않기를 멀리서나마 응원할게요. 만수무강하세요, 폐하. 그리고 또 보자. 무너져가는 세계의 귀여운 구원자야. 정말 끝까지 짜증나네. 언젠간 꼭 결판을 내줄 테다. 네, 언젠가는요. 우선 방주에 탑승하죠. 구원자님, 그리고 정령 여러분, 방주 메타트로노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구원자님. 부디 저와의 계약을 끝마쳐 주시겠어요? 기쁩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이 순간을 기다려온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태고부터 이어져온 맹약에 따라 이제 나 메피스토펠레스는 그대에게 속하리라. 영원 불멸의 영혼으로 구원자님을 지키겠습니다. 정령 계약 완료. 축하드려요. 정말 아름다운 계약이었어요. 감사합니다. 방주의 다음 행선지는 어디죠? 긴급 상황임을 인지합니다. 목적지를 설정해주세요. 아케나인으로 부탁드려요. 피난민들과 기사단이 거기서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확인했습니다. 목적지는 아케나인. 고속비행 기능의 작동을 준비합니다. 저기 화면에 흑기사가 50년 만에 다시 나타났군요. 보기만 해도 흉흉해. 어쨌든 주인이 나타나니까. 약속된 종말을 헤쳐나갈 방법은 오직 하나뿐. 되찾아라, 정령들의 이름을. 오직 너만이 그들의 본질을 꿰뚫어 볼 수 있으리니. 정령들이 자신의 기원을 깨닫는 순간 길이 열리고 마침내 이 쓰러져가는 세계에 구원을 가져다 주리라. 이건 방주가 보내는 메시지인 걸까요? 이런 건 저도 처음 봅니다. 상황이 정말 심상치 않군요. 서두르겠습니다. 만화 엔진, 부스트 모드 전환. 착륙 지점, 포착. 공간 굴절 수식, 입력 완료. 시스템 올 그린. 목적지, 아케나인. 이륙합니다. 구름의 바다를 항해하는 짧은 시간 속 잠시간의 휴식을 권해드립니다.